인천 지역 주부나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무료 취업 교육이 다음 주부터 일제히 시작됩니다. 지난해는 취업률 49%를 기록했고 일자리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직종들이 있는지 박일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 지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들이 제공하는 2016년 취업 교육이 확정됐습니다. 기업이나 약국 등에서 일하는 전산관리 직종이 11개, 학교 등에 취업하는 조리급식이 9개로 가장 많고 호텔 관련 직종, 일자리 상담, 전화 상담사도 꾸준히 인기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두 곳, 올해 처음 시작된 관광문화해설사 프로그램도 관심을 끄는 직종입니다.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은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강생 모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회계 관련 분야라든지 뭐 방과후 강사 분야라든지 그리고 뭐 저희 같은 직업상담사 분야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거는 뭐 그 여성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동안은 ERP 생산관리원 양성 과정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지난해 인천 지역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교육의 취업률은 창업을 포함해 49%를 기록해 꾸준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바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경우도 많아서 인천 지역에는 연간 1만 명 정도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자리 센터를 통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일자리 상담과 교육은 물론 동행 면접까지 제공하는 만큼 직장을 원하는 여성들은 우선 가까운 세일센터를 찾아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업해서 뭐 일하실 때에도 취업 설계사들이 그 방문을 해가지고 기업과 기업체 담당자들과 면담을 하고 또 본인과 면담을 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추가 그 사후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 지역 주부 19%가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액 무료인 여성 취업 교육은 짧게는 2달, 길게는 넉 달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